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닭고기를 가지고, 이건 닭 정육이에요. 뼈 바른 닭고기 가지고 캐비지 닭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치킨, 원 치킨, 닭고기 한 팩 있고요. 원 캐비지 4분의 1쪽, 커들 양배추 4분의 1쪽 있고요. 원 어니언, 양파 하나, 하프 캐럿, 당근 반 개,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 그리고 오늘은 약간 맵게 핫 페퍼 페이스트, 고추장 한 큰술 있을 거고요. 토마토 케첩,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 라이스 와인, 브라운 슈거, 설탕요, 이건 청주예요. 이건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닭고기를 깨끗이 씻어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가장자리로 칼을 뽁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이건 페이퍼 타월이에요. 키친 타월로 이렇게 물기 닦아주시고요. 타월로 이렇게 물기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닭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프 반 자르시고요. 돌려서 한입 크기,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또 하프 반, 한입 크기, 반, 한입 크기. 해서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000일염. 하프 티스푼, 반
반 작은술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고루 버무려서 간이 고루 가게 하시고요. 고루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옆에 두시고요. 채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니언, 양파는 하프 반으로 자르셔서 이게 덜 자랐나 봐요. 속심이 덜 자랐나 봐요.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못 먹는 건데. 고요. 앞에 꼭지 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앞에 꼭지 떼시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입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캐럿, 당근도 하프 반, 반 잘라서 당근은 얇게 썰어 주세요. 0.2cm. 당근은 두꺼우면 잘 안 익으니까요. 0.2cm 이렇게 놔주시고요. 캐비지, 양배추도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돌려서 한입. 클로브 갈릭, 투 클로브 갈릭 마늘 두 쪽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보이나요?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 다져주세요. 넣어주시고요. Next. 팬에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 minutes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분간 예열이 잘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3 테이블 스푼 3큰술 넣어주시고요. 히띠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1분간 기름이 잘 데워졌습니다. 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썰어놓은 치킨, 닭고기 넣어주세요. 금방 건드리지 마시고 10 seconds, 10초간 기다려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0초가 지났습니다. 살짝 건드려주세요. 천천히 살짝 건드려요. 막 휘저으면 달라붙으니까 살살 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저으면서 살살 볶아주세요. 이제 닭고기에 닭고기가 하얗게 변했으면 닭고기가 하얗게 됐으면 여기에 이건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에 잡냄새 날려주시고요. 청두가 들어가면 고기에 잡냄새를 갖고 날아가니까 1미닛 1분간 냄새 날려주세요. 이제 청주에 거위가 날아갔으면 여기에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이 제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토마토 케첩이에요. 토마토 케첩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약간 매콤하게 이런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볶아주세요. 고기에 간이 스며들 수 있게 볶아주세요.
정도로 보글보글 끓여주시고요. 자, 고추장과 케첩이 살짝 볶이면은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보글보글 맛있게 1분 정도 볶아주면 이렇게 맛있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마늘, 갈릭, 어니언, 양파, 캐비지 넣으면서 섞어주세요. 고루 섞고 또 섞였으면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대강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지금은 채소에서 물이 아직 우러나오지 않았으니까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어서 5 minute 5분간 익혀주세요. 5 minute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제 밑에 야채, 채소에서 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고루 잘 섞였으면 불을 미디엄 히트 중불로 올리시고요. 중불로 하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어서 10minutes, 10분간 익혀주세요. 오늘은 양이 작아서 8minutes, 8분간 익혔습니다. 고루 섞어주시고요. 양이 많으면 시간은 조절하셔야 해요. 냄새를 맡아 먹으면서 드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세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거는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도 한 줌 정도 넣어주세요. 이건 프로즌 그린 어니언, 냉동실에 얼려뒀던 실파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턴오프 다 됐습니다. 무거워요. 이제 담아 간을 봐야죠. 간이 맞나 보고요. 간을 보시고요. 딱 좋아요. 자, 담아 보겠습니다.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로 가장자리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그린 어니언, 실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옆에도 색상이 살아야 하니까 하시고요. 양배추 닭볶음 다 됐습니다.